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강수의 눈물꽃 E마이너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이거 기타를 좀 쉽게 치시려면 노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그 전주, 간주, 그 멜로디 자체가 귀에 익숙하게 그렇게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손이 저절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타 연습을 안 하더라도 노래만 듣는 것 자체도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전주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미파에서 목가춤마디로 시작을 하죠. 개방형 1번 미에서 여기는 E마이너는 파의 샵이 붙기 때문에 파샵, 여기 E플랫에서 샵을 눌러주는 거죠. 파샵, 미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마디에 E마이너에서 솔, 시, 라, 파 이렇게 가요. 그럼 E마이너는 근음 5번 줄, 아니 6번 줄 개방형 미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솔을 눌러주는 거죠. 솔. 6, 1, 동, 3. 그 다음에 시가 여기 7 플랫이 1번 줄이죠. 1, 3. 여기도 1, 3인데, 시를 갈 때, 라에서 시까지 슬라이딩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솔, 솔, 시로 갈 때, 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D 코드로가 나오는데, D 코드는 5플랫에서 여기 1번 줄하고 7플랫에 3번, 2번 줄 이렇게 잡는 게 D 코드죠. 이게 레, 파샵, 라. 레, 파샵, 라로 이루어진 거니까 요거 1번, 3번, 2번 이렇게 잡는 것도 D 코드예요. 그래서 근음은 개방형 4번, 레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 아, 라, 파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라, 1번 줄을 같이 치죠. 4, 1, 동, 3. 그 다음에 파는 여기 2번. 2번, 3번. 라, 파. 이렇게 돼요. 이게 첫 마디죠. 그래서, 솔, 시. 그 다음에, 라, 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미, 레, 도, 시. 이렇게 가는데, C 코드, 근음하고 미, 1번 줄이죠. 여기는 5일 동삼 레도. 레도는 그냥 2번 줄. 도.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시, 솔 이렇게 가는데 시를 점 4분음표니까 3번을 쳐주는 거죠. 8분음표 길이로 쪼갰을 때. 그래서 근음하고 시 2번 줄. 6이 동삼 동삼 2. 그 다음에 솔. 3번. 6이 동삼 이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여기서 미파 솔 시라 파미 레도 시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A마이너에서 라도 시솔 이렇게 가는데 A마이너 근음 5번 줄 라하고 멜로디는 여기 3번 줄 라. 라. 그러면 5, 3, 동, 사 치고 도는 2번이죠. 2번, 3번. 라, 그다음에 E마이너로 가서 시 솔. 그러면 코드가 또 바뀌었으니까 근음 E마이너 근음 6번 하고 시 6이 동사 그다음에 솔은 3번이죠. 3 4 6이 동사 3 4 이렇게 돼요. 라도 E마이너 시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디는 F에서 라도 시를 쳐주면 돼요. 그러면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4번하고 라 여기 3번 줄. 4, 3 동시 쳐주고 4, 3 동, 4 그다음에 도는 2, 3 라, 도. 마지막 이제 B 코드 가서 시를 쳐주는 거죠. B 코드는 E플랫에 발에대고 여기 3개 4번, 3번, 2번 줄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시는 3번 줄. 근음 5번하고 여기 3번 줄이 시죠. 이렇게 5, 3, 동, 4, 3, 4 이렇게 쳐줘도 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긁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 이제 좋으신 거로 하시면 돼요. 그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 붙여서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파 솔시 라파 미레도 시 솔라도 시솔 라도 시. 그다음에 이제 노래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전주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간주 부분 보면 간주는 G 코드에서 시 이제 G 코드에서 시를 쳐도 되니까 그는 6번 하고 시 2번 줄이죠. 여기는 두 박자 길이만큼이라 6이 동삼 이삼 그 다음에는 미를 쳐줘야 돼요. 그럼 요 세 개를 떼어주고 미사삼 4, 3, 시, 2번. 그래서 미, 4, 3, 2 이렇게 쳐주면 돼요. 시, 3, 2, 3 3개 떼어주고 미, 4, 3, 시, 2번. 미, 시. 그 다음에 D 코드로 가서 라, 레 두 박자씩이니까 근음하고 4, 3, 4, 3, 4. 그 다음에, 레를 쳐도 되니까, 4, 2, 동, 4, 3, 4. 라, 레. 그죠? 그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시, 미, 시, 라, 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도, 도, 솔, 라, 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를 두 박자 길이만큼 근음 5번 하고 5, 2, 동, 3, 2, 3 그리고 도, 솔, 라, 시 이렇게 가는데 도는 2번 줄이죠. 도, 솔, 그 다음에 4번 줄로 채워주고 도, 솔, 라, 시에서 이제 G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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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시. 네 번째 마디 G 코드로 가서 시, 라, 솔, 라 해서 넘어가는데 시를 칠 때 6, 2, 동, 4, 3, 4, 2, 4, 3까지 치고 라, 솔은 풀링 오프로 밑으로 뜯어주는 거죠. 3번 줄 라, 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A 마이너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로. 그 앞에 네 마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 3, 2, 3, 3개 떼고 미, 4, 3, 시, 라, 레, 도, 도, 솔, 라, 시, 라, 솔 이렇게 되죠. 이제 다섯 번째 마디 A 마이너에서 라, 미, 라, 솔, 파 이렇게 가는데 라를 근음 A 마이너 근음 라 하고 5, 3, 동, 4, 3, 미는 1, 4, 3, 2 라, 미, 4, 3, 2까지 치고 라, 솔, 파 이렇게 돼요. 여기 풀링 오프로 라, 솔, 파 라, 라, 솔, 파. 여기가 이제 빨리 쳐야 되는 거군요. 라, 솔, 파. 그 다음에 미, 파, 솔, 미로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5, 3, 라, 4, 3, 미, 4, 3, 미, 라, 솔, 파. 라, 솔, 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E 마이너에서 미, 파, 솔, 미를 쳐야 되는 거라 여기는 그냥 근음만, 여기 파샵을 또 눌러줘야 돼서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에서 요 미만 눌러주는 거예요. 근음 6번 하고 미, 파, 솔, 미, 3, 2 미, 파, 솔, 미, 3, 2 그 다음에 레미 여기 이제 그 다음 B7을 바로 잡아줘야 돼서 여기 4플랫에
1, 2, 3, 4번 줄을 미리 잡아두고 여기 2번 줄이 레 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레 샵이라 이렇게 잡아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미, 파, 파샵, 솔, 미, 삼, 이, 레, 미 이렇게 돼요. 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솔, 파, 미, 파, 솔, 미, 삼, 이, 레, 미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마디, 이제 B7에서 레, 시, 라, 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B7, 4플랫에서 1, 2, 3, 4번 주랑 여기 1번 주 잡는 게 이게 B7이거든요. 여기 A7 이렇게도 잡으니까 이렇게 두 개 올라와서 4플랫에서 잡는 게 B7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근음은 자리바꿈으로 해서 저는 이제 파샵을 눌러줬는데 시, 레, 시 레를 쳐야 되니까 레샵 시예요. 그래서 사이 동시 쳐주고 레 사이 동, 삼, 이 시를 칠때다 띄워주고 시 시, 그 다음에 라, 시를 쳐야 돼서 여기서 이제 B7을 내려와서 B7을 그대로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근음 5번하고 여기 라 5, 3, 동, 4, 3, 시 5, 3, 동, 4, 3, 시 마지막 이제 E마이너에서 솔, 파, 미 이렇게 가요. E마이너는 근음 6번하고 솔 여기 3번 줄 멜로디 6, 3, 동, 4, 3, 파샵, 미를 칠 때, 6, 4, 동, 4, 3, 4. 이렇게. 일단 7, 8번째 마디 좀 헷갈리실 텐데, 다시 한번. 미파, 여기서, 레미 하면서 이제 7번째, 비스, 레, 시, 라, 시, 솔, 파, 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사이, 시, 여기서 B7을 잡고, 5, 3, 동, 4, 3, 시, E마이너로 가서, 솔, 4, 3, 파샵, 미, 4, 3, 4.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 마디부터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 미, 라, 솔, 파, 미, 파, 솔, 미, 레, 미, 레, 시, 라, 시, 솔, 파, 미. 이렇게 되죠. 첫 마디부터 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